그리고 녹아 나오는 건 없잖아요. 이걸 입혀놓으니까 표면이 네. 완전히 덮어놓으면 네. 완전 막이 생긴 것처럼 완전히 네. 네. 그래가지고 안에서 공기가 나올 수도 없을 것 같거든요 지금. 네, 잘 하면은 네. 그렇죠. 그러면 만약에 얘를 담근다 그러면 얘도 어차피 점토니까 안에 네. 공기층을 갖고 있으니까 네. 이걸 코팅을 하게 되면 이 안에 있는 공기도 밖으로 나오지는 않겠네요. 네, 근데 점토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점토를 뭐 가위 뭐 이런 거 담궈보긴 했는데 크게 뭐 깊어지면 문제되지 않았어요. 이게 의외로 또 점토가 이게 레진이랑 상성은 또 괜찮더라고요. 지금 저기에 담겨져 있는 것들이 다 코팅을 하게 되면 네. 자체 이런 데서 나오는 기품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. 그런 경우도 있고 이제 이런 경우에는 저는 이제 점토는 점토 부분은 코팅 안 했거든요. 자세히 보시면 이제 참기포들이 붙어 있어요. 저는 여러 가지 이제 네. 복잡한 형상들이 다 담겨 있다 보니까 안에 기포들이 네. 안 빠지고 있다가 나중에 빠져 그렇죠.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. 이제 수초 같은 경우는 내실 한번 담갔다가 코팅을 한 다음에 했는데도 장기포가 그렇죠. 또 생겨요. 근데 안 해주면 더 많이 생기죠. 자연스러울 수도 있지만 네. 너무 많이 나오면 네. 그래서 일단 나중에 반드시 코팅해 주시는 게 좋고요.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도 레진이 굉장히 이제 좀 도료 같은 녹이는 게 강하거든요. 그러니까 코팅이 완전히 피막이 완전히 안 생기더라도요. 네. 네, 어느 정도 한 번만 이제 스펀지 같은 걸로 쭉 닦아주시면은 근성근성 뭐 레진으로 코팅하면 예. 되죠? 네, 레진으로 하시면 돼요. 그냥 이제 탑코트 같은 거 뿌려도 다 녹아 나와요. 레진을 하는 게 가장 좋아요. 레진이 레진을 녹이진 않거든요. 레진. 아니 먹겠다. 그러니까 이런 걸로. 이제 이거는 이제 한 시간이면은 한 시간에서 겨울 같은 게 한 3시간 걸리긴 하는데 요걸로 이제 코팅을 해주시면 빨리 굳죠. 요거는 이제 코팅 하신 다음에 뭐 산크리스탈 레진이라든지 그런 거 사용하시면은 뭐 한 뭐 겨울에는 한 3일 정도 요 잡고 생각하시면은 뭐 완성하실 수 있어요. 하리는 거 이제 LED는 이런 것도 아주 좋은 꿀템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이제 지마켓에도 있고 연공방 뭐 그 LED 오파 이렇게 치시면 나와요. 원래나? 원장이 오고 싶어 보이겠지만 약속 있다고 오후에 온다고 그런 것 같은데 네, 이따 한 3시 정도에 오실 거니까 예? 네. 아, 저번 주에도 그러셨어요. 제가 이게 딱 1kg짜리더라고요 네. 이걸 샀는데 보니까 신문서를 보니까 그 얇게 까는 용도 레진 좀 어디서 사세요? 네, 레진? 보통은 1cm 네? 레진? 모든 레진이 보통 레진 1cm 안 사시죠? 1cm까지만 하고 레진은 그냥 있는 것 같았어요 저도 이게 그걸 그냥 상업용 상업모형용 얼굴 남아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그게 뭐 어떤 재료인지 특성은 잘 모르겠어요. 그래요 재료성 근데 뭐 평균적이라고 치면은 네. 뭐 체인도 그렇고 제가 한 그래도 한 10가지 정도 써봤는데 네. 요 정도 크기는 어느 정도